도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들 주먹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린 경북. 이번 극한호우로 도민들은 소중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민군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예천, 영주, 문경, 봉화 지역의 안전기동대,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투입돼 피해 현장 곳곳을 찾아 복구에 힘을 더하고 성금과 구호물품 전달, 봉사활동 참여로 다양한 도움에 손길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경북은 피해 극복을 위해 66.7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응급구호비 23억 7천만 원을 피해 시군에 지원하고 하천, 도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3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합니다. 특히 현장 중심 복구체계를 마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빠르게 지원하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재민들이 텐트에서 생활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호텔, 모텔, 연수원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해 생활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매일 현장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현장 책임관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경북은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 시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AI가 알려주는 경북 소식.